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라이브를 켰는데 이걸 킨 건 뭐 특별한 뭐 그런 건 없고 그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로 문의를 주셨거든요. 전단지를 갑자기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아는 거는 답변을 해드렸는데 일단 뭐 기본적인 전단지를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일러스트레이터를 하게 되네요. 일단 그분은 마트 전단지를 만드신다는 분이었고 일단 마트 전단지 사이즈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율적으로 확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4 사이즈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이제 그 전단지가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일단 그분께서 말씀하신 전단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이마트 가면은 뭐 월요일날 할인하는 거, 화요일날 할인하는 거 이렇게 품목이 다르잖아요. 그런 전단지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어차피 그런 거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기본적인 그 툴만 알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자유롭게 기본 형태만 알면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원래 오늘 게임을 하고 쉬려고 했는데 그 게임이 좀 일찍 끝났고 이제 오늘 이걸 물어보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한번 제작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일단 지금 일러스트레이터를 제가 켜놨거든요. 일단 그분이 첫 번째로 물어보신 게 이런 거였어요. 전단지를 제가 이거를 편집을 해서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록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저한테 전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의뢰가 왔는데 이거를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나눠서 해야겠다. 근데 이제 그분께서는 이 두 개 다 이거를 안 사용을 해보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전단지를 만들 때 이 두 개를 다 사용할 줄 아는 게 훨씬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 추천을 해드리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포토샵을 더 잘 쓰시는 분은 포토샵이 좋을 거고 일러스트레이션이 더 편하신 분은 일러스트레이션이 좋을 거고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이걸 하라고 한다면 저는 두 개를 섞어서 작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한 종류만 골라서 해야 된다 하면은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작업을 하고 이제 전단지니까 아무래도 상품 사진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사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포토샵을 사용을 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A4 사이즈로 이거를 화면을 켜놨는데 어쨌든 뭐 전단지가 뭐 더 커지는 전단지도 있을 수 있는데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작업을 하고 나면은 원하는 사이즈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진이 DPI가 약간 좀 깨질 수는 있어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전단지, 마트 전단지. 일단 제 기억의 마트 전단지는 뭔가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고 폰트가 굉장히 크고 그 음식이 할인한다는 가격이 굉장히 크게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물론 이건 디자이너가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제가 뭐 트레이더스를 간다든지 이마트를 간다든지 홈플러스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약간 큰 마트에서 요일별로 진행을 하는 전단지 같은 걸 이제 뿌려주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뭔가 단색적인 거 그리고 제품의 사진 그리고 가격 같은 거 이런 게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나는 뭐 파스텔 톤이 좋아도 약간 좀 전단지스러운 느낌으로 제작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느낌으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색깔 하나 깔고 색깔을 좀 원색적인 색깔로 해볼게요. 마트 색깔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어차피 색깔은 바꾸면 되거든요. 이걸 처음부터 막 완벽한 색깔로 시작을 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아무 색깔이나 하나 깔아줄게요. 이제 전단지 이제 보통 제목이 있어요. 어쨌든 뭐 마트 전단지든 무슨 전단지든
뭐 예를 들면은 아이스크림 행사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이름이 있겠죠. 이제 뭐 마트면은 마트 이름이 있을 테니까 일단 그 마트 이름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운데에 크게 마트 이름 같은 거 하나 딱 넣고 시작을 하면은 좀 마트 전단지 같은 느낌이 좀 들겠죠. 그럼 저는 뭘로 할까요? 자, 지금 저는 그냥 온양마트로 할게요. 영어로 할까요? 영어로 써야 괜찮으려나? 온양마트? 그래, 온양마트로 일단 해볼게요. 이게 뭔가 좀 일단 메인 썸네일이 되려면 글자가 폰트가 좀 두꺼운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디자이너의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소리체를 좀 좋아하거든요. 이게 티몬체인데 이거 말고 고두체도 있어요. 약간 두꺼운 폰트 중에 이제 여러분도 이게 상업용으로 사용이 되면은 이제 무료 폰트를 사용을 해야 돼요. 뭐 유료 폰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무료 폰트를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괜히 유료를 썼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사용하는 무료 폰트를 사용을 하는 걸 일단 추천드리고 여기 문자가 이렇게 아래에 있죠. 이거는 세팅이 자꾸 맨날 바뀌는 것 같아요. 가운데 정렬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이거 오랜만에 만드니까 일단 이거 색깔을 좀 치워놓을게요. 너무 초록색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자, 온양마트, 온양 할인마트로 해야겠다. 너무 글씨가 좀 짧아가지고 온양 할인마트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테두리를 좀 둘러가지고 화려한 느낌으로 작업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취향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처음 하실 때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막 그라데이션도 있고 지우개 툴도 있고 뭐 브러쉬 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저도 그 툴을 다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 전단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툴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뭐 아니면 뭐 캘리그라피를 할 때는 캘리그라피를 이제 작업을 할 때 쓰는 툴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뭘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툴 사용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막 일러스트레이터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강좌가 있는 거 이걸 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거 다 찾기 전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 버리니까 작업을 하다가 모르는 게 있을 때 그거를 검색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시간이 여유롭다, 나는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싶다 하면은 뭐 이제 풀로 되어 있는 강좌를 이제 보면은 더 효율적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을 배울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추천하는 건 문자랑 획을 사용을 하면 좋다. 일단 로고부터 대충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두께를 좀 줄게요. 저는 지금 한글판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원하시는 그 버전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한글판을 그냥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영문판도 좋습니다. 영문판이 좀 그 강좌가 많아가지고 영문판으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한글판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 테두리를 넣어줬어요. 뭔가 글씨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넣어줬고 이 글씨는 좀 색깔을 넣어볼게요. 할인마트 같은 느낌으로. 자, 이런 할인마트는 빨강 색깔이랑 파랑 색깔 이런 게 많이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일단 어쨌든 나중에 색깔 바꾸면 되니까 일단 임의적으로 색깔을 좀 넣어볼게요. 뭐 이런 느낌으로 일단 넣어볼게요. 이게 뭔가 할인마트는 컬러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좀 뭔가 글씨가 굉장히 입체적이었던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이 뒤에 이 초록색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약간 베이지 톤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색깔 그냥 일단 임의로 아무거나 골라서 하자고 해놓고 색깔을 지금 엄청 열심히 변경을 하고 있네요. 일단 이런 기본 틀 같은 게 있으면은 조금 더 작업을 하기 편할 것 같은데 이거를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이렇게 그냥 엑셀 파일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약간 그림자도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림자. 일단 무슨 상품을 할인을 할 건가 이게 좀 중요하긴 한데 지금 상품 이미지가 필요해요. 이제 여러분 그 전단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버섯을 할인한다 그러면 버섯 이미지가 있겠죠. 그리고 뭐 삼겹살을 할인한다 이러면 삼겹살 이미지를 넣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뭐 업무를 해야 돼서 그러면 당연히 그 사진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그 사진이 없으니까 임의로 그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 사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진을 한번 가져와서 작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걸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일러스트랑 포토샵을 사용을 하고 있고, 사진 편집 같은 경우에는 이 포토샵을 한번 사용을 할게요. 자, 이제 이미지를 제가 불러왔는데, 저는 케이크 이미지를 불러왔고요. 제가 케이크를 먹었기 때문에 케이크 사진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전단지 제작을 하는 연습을 하신다 하면은 가지고 계시는 사진 하나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펜툴을 이용해서 눕기 작업을 해줍니다. 근데 보면은 이 사진이 좀 선명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선명하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은 지금 요거 경계선이 흐릿흐릿한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눕기 작업을 펜툴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AI 기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요런 경계가 흐릿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게 경계선을 잘 못 잡아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눕기를 한번 따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전단지 같은 거 보면은 약간 뭐 갈치도 행사하고 이렇게 뭐 베이커리류 행사하고 고기류 행사하고 채소 행사하고 그 종류가 많잖아요. 그 종류에 맞춰서 눕기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눕기를 따줬고 이런 느낌이죠. 뭐 나름 대충 땄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저장을 좀 해볼게요. 이 사진을 PSD로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이 딸기를 저장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JPG로 저장을 한다든지 PNG로 저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확장자가 있는데 저는 그냥 PSD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배경이 투명한 느낌으로 되도록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로 불러올게요. 자, 일러스트레이터로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눕기를 딴 이 케이크를 불러왔고요. 자,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영상이 잘 나오고 있나요? 제가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서 잘 나오겠죠? 자, 지금 제가 눕기 작업을 했던 케이크를 가져왔고 온양 할인마트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건가? 이게 또 종류가 있어요. 막 되게 이날의 행사 상품 이래가지고 엄청 강조를 하고 싶은 그런 제품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월화수목금 토일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일별로 행사를 진행을 하는 걸 설명을 해주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있을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케이크 이미지를 땄으니까 요거를 이제 한번 크게 행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원하는 제품 하나 넣어놓고 이 행사 전단지를 만드는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 제품을 이날 행사를 할 거다. SPIKE님 잘 나오는군요. 다행이네요. 대답을 해주셔서 이제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가격을 할인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가격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거 얼마에 팔까요, 이 케이크? 한 4만원에 한번 팔아볼게요. 4만원? 할인 행사니까 좀 할인을 해야겠죠? 2만원 정도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폰트를 이걸로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폰트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일단 통일감 있게 요 2만원으로 이 몬소리쉘을 이용해서 이 숫자를 기록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테두리를 넣었잖아요. 이 테두리를 넣어줘야 이 글씨가 잘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두리를 좀 넣어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 테두리를 무슨 색깔로 넣을 건가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색깔을 넣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숫자랑 맞춰서 하나를 복제를 해가지고 이 테두리를 지금 채워주는 작업을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좀 빨라서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 방법을 몰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네. 나중에 제가 알아내가지고 그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되게 쉬운 방법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일단 우리 여기까지 하는 방법을 제가 빠르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2만원 적었죠. 이 숫자 2만원을 적었고요. 여기에 이제 검정 색깔 테두리를 이제 넣어줬는데 Ctrl-C, Ctrl-F를 눌러서 같은 위치에 복사를 해줬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검정 색깔 테두리를 눌러서 테두리가 생겼죠. 이거를 두께감을 좀 넉넉하게, 저는 한 10포인트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10포인트로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지금 이 복사한 검정 색깔이 위편에 있기 때문에 이 중앙 색깔이 좀 가려지게 돼요. 그래서 단축키를 이용해서 뒤쪽으로 넘겨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물어보신 게 그게 맞나 봐요. 그쵸? 제가 이걸 너무 빨리 해가지고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두 개인 거죠. 똑같은 오브젝트 두 개를 만들어서 뒤편으로 넘긴 다음에 테두리를 넣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을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너무 검정색이니까 테두리를 하나 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F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이번엔 흰 색깔로 테두리를 넣어볼게요. 자, 흰 색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복사한 게 제일 상단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단축키를 이용해서 뒤로 넘겨줍니다. 컨트롤 괄호를 이용해서 뒤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뒤에 있으니까 이 두께를 더 두껍게 설정을 해주셔야 이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색깔 있는 거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여러 겹으로 넣어서 이 가격을 좀 강조하는 느낌으로 설정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누르는 게 이거거든요. 제가 이거 일러스트레이터 항상 설명을 할 때마다 이거를 이제 누르라고 알려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둥글둥글한 폰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획 설정을 할 때는 이 가운데 둥근 단면이랑 둥근 연결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나만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요거 여러분 이 획을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 획에서 작업을 해준 거였어요. 보이시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가격표를 세팅을 하나 해줍니다. 항상 뭐 전단지를 작업을 하든 뭐 상품 페이지를 작업을 하든 다 똑같아요. 처음 포맷을 잘 잡아놔야 그거를 그대로 복제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 포맷을 잘 잡아놓고 그거를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해야 통일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뭐 다른 거는 다른 폰트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 하나의 전단지처럼 안 보이고 뭔가 모자이크를 해놓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 폰트로 정했다 하면은 계속 이 타입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타입을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뭐 아무튼 저는 가격을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하기로 지금 마음을 먹었고요. 자, 이게 뭐 2만원이라고 치면은 이제 이 제품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뭐 이거는 딸기 케이크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딸기 케이크에 대한 이름 설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요거를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색깔을 넣어주고 자, 이렇게 이 케이크의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것도 이 케이크 이름을 뭐 길게 쓸 건지 아니면은 생딸기 케이크 이렇게 담백하게 그런 깔끔한 문구 없이 작업을 할 건지 이것도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글씨는 한 요 정도 크기로 작업을 하고 싶으니까 요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이게 케이크가 사이즈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1호 케이크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가격이라든지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이렇게 리스트 같은 걸 줄 테니까 그 리스트에 맞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글씨도 마찬가지로 이 상품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얘도 테두리를 한번 둘러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둘러주고 항상 이거 두 개의 작업을 할 때는 그룹핑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가 세트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움직일 수 있게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핑을 해줍니다. 저는 이 정도 느낌으로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말고 또 더 자세한 설명을 넣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그 포맷까지 작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억이 안 나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이 나면 추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제 이거를 메인으로 이런 느낌으로 세팅을 해볼게요. 자,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또 다른 상품도 있겠죠.
근데 아 제가 또 사진을 구해와야겠네요. 사진 어떤 게 있을까? 잠시만요. 제가 또 쓸만한 사진이 있나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케이크류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미지를 저는 통일감 있게 케이크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케이크 사진을 어디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디 쓸만한 케이크 사진이 있나 한번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 상품을 작업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건지 요거를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요걸 가져왔어요. 이게 무엇이냐? 딸기 타르트 사진이거든요. 요걸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결국에는 눕기를 따줘야 됩니다. 자, 펜툴을 이용해서 눕기 작업을 할게요. 이것도 역시 F값이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찍힌 사진이어가지고 경계선이 흐릿하죠. 근데 어쩔 수 없죠. 눕기를 따서 이 제품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뒤로 갈수록 조금 더 흐릿흐릿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F값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사진 촬영을 할 때 이 눕기를 딸 수 있도록 F값을 이렇게 낮춰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좀 부자연스러운 사진의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눕기를 딸 제품이다 하면은 F값을 내리지 말고 높여놓은 상태에서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도 생기니까 이럴 때는 이 경계선을 좀 안쪽으로 잡아서 작업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할게요. 자, 눕기를 따줬고요. 이제 요거를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딸기 타르트를 불러왔고요. 자, 이 뒤에를 투명하게 해주셔야 이렇게 뒤에가 투명하게 비춰지는 이미지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전단지 만들기로 가져왔고요. 이제 이런 느낌으로 배열을 해가지고 이 딸기 타르트도 같이 할인을 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것도 크게 할까요? 이렇게 배치를. 자, 이거는 딸기 타르트로 바꿔볼게요. 자, 딸기 타르트로 변경을 해줬고요. 이 딸기 타르트 가격도 바꿔줘야겠죠? 이거는 뭐 7,500원으로 바꿔볼게요. 7,500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테두리도 7,500원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7,500원으로 바꿔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테두리를 요정도 느낌으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딸기 타르트도 가격을 좀 넣어줬고요. 이제 이거 레이아웃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거를 좀 정해야 되는데 지금 제품이 너무 없으니까 하나 더 눕기를 따서 넣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또 케이크 같은 게 있나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이거를 뭐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시는 거면은 이미지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저거 제품을 제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미지 사진을 좀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사진이 이뻐야 이 상품 페이지가 예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케이크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 눕기를 따줘야겠죠. 자, 이렇게 이것도 딸기 케이크 사진이었는데 이것도 한번 눕기를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똑같죠. 다 끝에 부분이 흐릿하게 나왔는데 이거를 눕기를 잘 따서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딸기를 좋아하나 봐요. 딸기 케이크가 맞네. 약간 뭐 봄 시즌 느낌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포토샵으로는 이 사진 눕기 따고 그 뭐 색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조정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풀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패스 가서 선택 툴을 바꿔주시고 Ctrl-C, Ctrl-V를 이용해서 붙여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눕기가 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장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눕기가 따졌죠. 지금 보면은 세 개를 땄어요. 이렇게. 근데 이 딸기 타르트 되게 사진이 잘 나왔네요, 이거. 갑자기 먹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케이크 세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뭐 가격이 비슷하겠죠? 가져오고. 자, 제가 지금 이거를 일단 크게 배치를 했는데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일별로 할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베이커리 타입으로 할인을 한다든지 이 타입을 어떤 식으로 설정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요일별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상품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 상품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레이아웃을 좀 해볼게요. 이게 어쨌든 상품이 들어가면은 하얀 색깔로 들어가줘야 이 누키컷이 좀 누키컷을 사용을 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줘야 예쁠까요? 자, 여기를 주황 색깔로 포인트를 좀 줘볼게요. 이렇게 하고 뭐 예를 들면은 요일별로 할인을 한다.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뭐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요일 같은 걸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3월 16일 이날 행사를 한다는 뜻이겠죠. 자, 이 색깔을 검정 색깔로 할 건지 흰 색깔로 할 건지 이거는 뭐 제작을 하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게 무슨 요일인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날짜만 적어도 좋지만 뭐 예를 들면 이게 목요일, 금요일이죠. 금요일로 해놓고 이거를 포인트를 좀 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보통 주 단위로 이 전단지 같은 걸 좀 많이 만드니까 요거를 약간 무슨 색깔로 하는 게 좋을까요? 노랑 색깔 말고 파랑색? 약간 보색 느낌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색깔은 바꾸면 되니까요. 금요일로 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 동그란 게 좀 뭔가 세련된 느낌으로 하고 싶은데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될까? 약간 고민이 되네요. 이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게 디자인 종류가 엄청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야 제가 지금 너무 빨리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여기는 이제 다 그냥 기본적인 툴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어려우실 게 없으실 것 같아요. 이거를 이 색깔이 좀 진했으면 좋겠거든요. 무슨 색깔이 좋으나? 약간 이런 남색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어두운 남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치게 할까요? 여기를 곡선으로 넣고 이 금을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음식을 뭐 이게 개수가 많으면은 이 사진이 더 작아지겠죠? 근데 보통 전단지는 여러 가지 상품을 다 때려박는 느낌으로 작업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때려박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두께감이 점점 작아지면서 이게 작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얇게 넣어볼게요. 자, 획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도 좀 더 얇게 이 정도 느낌으로 할게요. 일단 이거 사진 그대로 가져와서 좀 축소시켜서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그 전단지를 뭐 이마트라든지 뭐 홈플러스 거 한번 보시면은 최대한 이미지를 다 때려받고 최대한 많이 할인하는 느낌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적당한 간격을 좀 유지해가지고 일단 넣어야 될 상품을 위치부터 좀 잡아볼게요. 이런 느낌이겠죠? 이 상품을 제가 좀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누끼를 딸 만한 이미지가 없어가지고 자, 이걸 좀 이 정도? 까지 늘려볼게요. 너무 늘렸네. 두 줄을 넣고 싶거든요, 저는. 이런 느낌으로 배치를 좀 하고 싶고요. 자, 좀 확대를 해서 이 정도. 이제 보통 주 단위로 하니까 그럼 뭐 다음 주 거를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 월요일 18일부터 한번 해볼게요. 18일이 월요일. 그러면 여기 19일 화요일. 하루가 없네. 그러면 이런 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행사를 더 많이 한다 이래가지고 더 크게 넣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보통 주말에 많이 사러 오니까. 자, 그러면 공간을 좀 마련을 해줘야 돼요. 좀 줄여서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배열을 좀 해볼게요. 요거를 한 줄 타입으로 제작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자, 요거를 일요일로 설정할게요. 토요일, 화수, 목요일. 이 날짜도 바꿔줘야겠네. 20일. 이게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날짜랑 가격. 그것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좀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랫부분만 선택을 해서 방향키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좀 줄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간격을 유지를 시켜주면서 좀
살짝 위로 올려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대여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이제 가격 같은 거를 좀 넣어 볼게요.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가격,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가격을 배치할 건가 이렇게 설정을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가운데 정렬로 맞춰 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공간이 좀 비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정렬로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왼쪽으로 맞춰서 할 건지 이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통일감을 위해서 다 가운데로 맞추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룹핑 되어 있죠? 해제할게요. 이렇게가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자, 간격을 좀 조율을 해줄게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제품마다 사이즈가 다르니까 이 제품의 사이즈는 뭐 정확하게는 맞출 수 없어도 이 가격은 이제 글자 크기라든지 가격 크기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순서를 다르게 해서 복사를 해볼게요. 이건 뭐 초코케이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맞춰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생크림은 무슨 어떤 지점에서 제작이 된 뭐 생크림이다, 이런 상품 설명 같은 거 있으면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원래 가격에서 얼마를 할인을 해준다, 이런 내용을 넣기 마련이거든요. 안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할인이 들어간다는 그런 마크 같은 거를 넣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보통 이런 전단지를 제작을 한다 하면은 그런 마크는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이렇게 화살표 모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배열을 좀 해볼게요.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할인이 되고 있다, 요거를 보여주면 되는 건데, 모서리 하나 선택하고 딜리트로 제거를 해주시고 컨트롤 J를 눌러서 막아 준 다음에, 자, 이렇게 약간 할인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끝에를 살짝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디에다 넣을까요? 할인하는 금액을 보통 이런 거 할 때 그런 걸 넣어요. 뭐 몇 퍼센트 할인 이런 거, 뭐 22% 할인 같은 할인율을 좀 적어주기 마련인데, 여기서 이 퍼센테이지가 이제 숫자랑 동일한 사이즈로 넣어도 되고,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로 변경을 해서 넣으셔도 되고, 어쨌든 이게 할인이 되고 있는 제품이다 이런 거를 좀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마크 같은 게 있거든요. 뭐 특가 이런 거, 그런 마크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급하게 만들었지만 여러분은 아마 제공이 되는 그런 마크 같은 게 있겠죠. 그런 마크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그룹핑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런 마크 같은 거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거에도 가격을 넣어볼게요. 그대로 이거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되는 이미지를 배열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미지가 요거 3개밖에 없으니까 요걸로 돌렸을게요. 그러니까 이걸 이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면은 진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약간 힘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상품을 다 눕기를 따야 되니까. 근데 한번 이마트 전단지를 매일매일 가서 보면은 이제 뭐 무를 행사한다 하는 경우에 무 사진을 보면 무 사진을 계속 동일한 무를 사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매번 전단지를 만드는데 매번 눕기를 따지 않아요. 이미 한번 따놓은 제품은 계속 그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 만들 때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힘들 뿐이지,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뭐 결국에는 마트에서 파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뭐 양파 팔고 시금치 팔고 버섯, 고기, 생선 이런 다 비슷한 류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미 따놓은 거 또 딸 필요 없겠죠. 그냥 하나만 예쁘게 따놓으면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이 굉장히 많네요. 넣어야 될 게 많네. 자, 제거하고, 저는 귀찮으니까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자, 일요일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렇게 일요일을 좀 품목을 여러 개를 넣으려고 이렇게 늘려놨는데, 뭐 보통 마트 전단지 같은 거 보면은 여기는 뭐 다른 내용으로, 뭐 제 기억으로는 약간 뭐 가전제품 행사, 뭐 이런 특가 행사 이런 거를 이제 한쪽 모서리에다가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10만 원 이상 결제를 했을 때 뭐 라면 한 봉지를 준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뭔가 데이터가 있어서 보고 이걸 세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억에 의존해서 만들고 있어가지고 전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자,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여기에 할인가라는 말을 좀 넣어볼게요. 결국에는 할인을 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니까 할인이라는 말을 좀 넣어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금액 옆에다가 같이 배치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할인을 한다는 얘기죠. 특별한 할인 할 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아래에도 일단 채워볼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래 여백이 좀 많이 남거든요. 이거를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그룹핑을 해주시고 더블 클릭을 해서 그룹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내가 줄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줄여주시면 편하게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요 정도 느낌으로 줄이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간격이 남거든요. 자, 이런 간격을 좀 조율을 하고요. 자, 이거를 좀 하단으로 배열을 좀 하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행사 이래가지고 그 요일별로 특별하게 또 행사를 하는 그런 상품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삼겹살 데이면 삼겹살 데이, 3월의 행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는 좀 크게 들어가겠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행사 기간 같은 거 넣어도 좋거든요. 예를 들면은 3월 18일부터 언제까지죠 이게? 3월 24일까지 이 내용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행사 기간을 알려줘야겠죠 어쨌든. 자, 검정 색깔로 할까요? 색깔을 검정 색깔로 할인 행사를 하고 또 뭐가 중요한 내용이 있을까요? 자, 이 케이크도 할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크게 넣을게요. 지금 이미지는 제가 그냥 케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게 뭐라고 할까요? 고기? 고기류 같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돼지고기 할인 아니다 뭐라고 할까요? 돼지고기 양념 돼지고기 라고 하고 뭐 국내산이나 중국산 뭐 이런 게 있겠죠. 국내산 200g 200g에 얼마다 뭐 이런 할인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 할인 행사를 좀 내용을 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거의 이게 뭐랄까 상상도처럼 만들고 있네요. 이런 행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을 적고 있어요. 자, 양념 돼지고기 기입을 했고 국내산 200g. 보통 돼지고기가 가격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가격을 정할 수가 없네요 제가. 근데 뭐 이제 그런 거 있죠. 카드 행사 할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세 정보도 한번 적어볼게요. 뭐 국민, 삼성, 또 뭐가 있죠? 카드, 롯데, 카드로 결제 시 뭐 몇 프로 할인? 뭐 20% 추가 할인 이런 이벤트 내용 같은 거 적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추가 할인 이런 내용은 굉장히 작게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왜지? 이런 행사를 알면은 너무 많이 사갈까봐 그러나? 자, 이거 좀 너무 두꺼운 느낌이 있으니까 획을 좀 줄여줄게요. 이 정도 느낌으로 자, 뭐 롯데카드로 결제 시 추가 할인 그리고 뭐 포인트 적립 시 또 추가 할인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이마트를 너무 많이 갔나 봐요. 이마트 막 이런 행사 해주거든요. 이마트 포인트 적립 시 추가 할인 자, 단락 같은 거 정리해주고 아, 이게 케이크 옆에다가 양념 돼지고기라고 쓰니까 뭔가 좀 다른 느낌이긴 하네. 네. 어디다 놓죠 이거는?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에다가도 이 마크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고 자, 요거를 여기쯤에 이렇게 넣어볼게요. 요 정도?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컬러를 주황이랑 파랑으로 포인트를 잡았는데 자기의 색깔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이마트면은 뭐 이마트 노랑 색깔?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 마트의 고유한 로고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이거 이 케이크 사용했고 아이 케이크 말고 하나 더 뭐 느끼를 따볼까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뭐가 있나? 쓸만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쁜 사진이 좋아요. 하나 더 눕기를 따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눕겠다는 거는 안 궁금하시죠? 이제 눕기는 그냥 포토샵으로 따면 되니까. 자, 포토샵으로 왔고요. 펜툴을 이용해서 눕기를 따면 됩니다. 펜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미지고요. 이걸 보니까 커피가 먹고 싶네요. 갑자기 커피 먹고 싶은데요. 자, 제가 지금 눕기를 좀 대충 따고 있지만 이게 전단지 어차피 작은 이미지로 들어갈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섬세하게 잘 따주면 더 좋겠죠. 근데 저는 대충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해주신 다음에 패스에 가셔서 선택 툴로 바꾸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할게요. 자, 음료수 불러왔고요. 적당한 사이즈로 줄여서 이제 여기에는 이 글씨가 들어가니까 이거보다는 좀 작게 배치를 해야겠죠. 여기도 뭐 좀 이런 세부사항 같은 거를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 행사를 하는 이런 명목 같은 게 있을 테니까 저는 이런 새학기 기념으로 할인 행사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글씨를 좀 적어볼게요. 이 음료수에 이 빨대가 조금 거슬리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자, 이것도 여기에 일단 이 사진의 비율에 맞춰서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자, 명칭을 좀 바꿔볼까요?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적어줬고요. 이것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20,000원이 말이 안 되니까 요거는 가격을 좀 바꿔줄게요. 2,000원 정도면 적당하겠죠? 저는 고소한 맛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니까 고소한 맛으로 적어줄게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드 적립시 사이즈 무료 업그레이드 뭐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볼게요. 아, 뭐 이거 포인트 적립하면은 아, 나 여기다가 이마트라고 했네. 온양 할인 마트. 자, 여기도 온양 할인 마트 포인트 적립 시 추가 할인. 자, 이렇게 좀 너무 큰가요? 좀 줄일까요? 이 정도? 아, 요걸 하니까 또 다른 아이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없으니까 그냥 복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음료수 3개로 제가 그냥 복사를 해놓기는 했지만 이게 뭐 다 다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 이게 이 상품이 다 똑같은 이 사이즈로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다 다른 상품을 할인을 하기 때문에. 아, 이러면 또 눕기를 따야 되는데. 아, 어떡하죠? 일단 뭐 그렇다고 치고. 자, 여기에서 이제 보통 막 뭐 나뭇잎 넣고 막 그런 화려한 이 배경을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 기억의 전단지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요즘 전단지는 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가 장을 잘 안 봐가지고. 아,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요즘 전단지 뭐가 있으려나. 뭐 아무튼 요런 레이아웃으로 전단지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근데 꼭 무슨 화려한 전단지로 제작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일단 간단한 오브젝트로 이 할인 가격을 위주로 설명을 해줘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 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뭐 적립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게 문구를 좀 넣어볼게요. 이 아랫부분이 살짝 비어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좀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왜 이렇게 비어있는 게 뭔가 채워주고 싶죠? 뭔가 좀 메꿔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드네요. 요것도 넣어주고. 자, 요런 식으로 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런 식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전단지가 종류가 많잖아요. 케이크 계속 복사해놓으니까 좀 너무 케이크 많은데요, 이거? 좀 어떻게 이거 다른 제품으로 좀 이렇게 교체를 해주고 싶은데 아, 이 눕기를 따야 된다는 게 좀 그쵸,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제품이 없네요. 제가 좀 쉬워 보이는 제품으로 한번 캡처를 해볼게요. 이게 상품이 많아야 이 구성이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자, 제가 이 샐러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샐러드가 좀 눕기가 따는 게 쉬울 것 같아가지고 가져온 거거든요. 왜 따기가 쉽냐면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눕기 따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샐러드를 가져왔습니다. 뭐 약간 브런치 느낌으로 홍보해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요즘에 베이커리에서도 샐러드를 판매를 하니까 거의 끼워 맞추는 느낌으로 제가 이걸 가져왔고요. 자, 이렇게 눕기를 따줬고 패스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제를 해줬습니다. 자, 요 이미지 저장을 해볼게요. 뒤에는 투명 배경. 오, 갑자기 딸기 파티였는데 이렇게 샐러드를 넣어주니까 좀 괜찮은데요? 자, 29일 날은 샐러드를 할인하는 날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다 삭제할게요. 자, 케이크 삭제해주시고 이렇게 이걸 좀 회전을 시켜볼까요? 회전시켜도 괜찮으려나? 안 되겠다. 아, 이 샐러드 이미지도 좀 여러 개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또 눕기를 따야 된다는 게 자, 어쨌든 이렇게 샐러드를 배열을 좀 해봤고 제가 또 사진이 있나 한번 볼게요. 또 다른 샐러드 사진 있다. 다른 샐러드 사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사진이 다 있긴 있네요. 자, 포토샵 붙여넣기 해주시고 사이즈를 줄여주시고 펜툴을 이용해서 눕기를 따줍니다.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요거는 그냥 딱 원형이라 그냥 패스툴 그 도형툴로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따버렸으니까 샐러드를 하나 더 다른 타입으로 눕기를 좀 따볼게요. 자, 패스 삭제. 손이 있네. 이렇게 손이 있으면 이거 나중에 수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귀찮으니까 일단 원형으로 눕기를 딸게요. 이렇게. 자,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를 해주시고 이렇게 됐죠? 저장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샐러드 가져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샐러드 가져가고 이미지는 좀 꺼줄게요. 여기가 쌓여가지고 이동하기가 힘드니까 위에 이미지는 제거를 하고요. 지금 딱 이 느낌이에요. 이거 실제로 전단지를 만들 때 이런 느낌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걸로 변형을 해서 작업을 하곤 합니다. 자, 이렇게 샐러드 이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세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미묘하게 조금만 변경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여기에 4개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2개 제거하고 2개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꾸며볼게요. 자, 순서는 하나씩 이렇게 깔리는 듯한 느낌으로 배열을 하고 자, 이 글씨도 위로 올려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배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샐러드 할인하는 날 만들었고 또 다른 날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요걸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도 좀 몇 개 바꿔볼게요. 자, 앞으로 당겨주고 지금 이렇게 샐러드를 넣어주긴 했는데 또 다른 아이템을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괜찮은 상품이 뭔가 이거랑 좀 결이 같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여기 또 샐러드가 있네. 제가 생각보다 샐러드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샐러드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요. 샐러드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다른 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샐러드, 거의 샐러드를 먹었네.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계속 음식 사진을 보니까 배가 고픈데요, 지금? 배가 고픈데? 자, 사진은 복사해왔고요. 눕기를 따볼게요. 펜툴을 이용해서 이 약간 그릇에 다 담겨있으니까 눕기 따기는 좀 편하네요. 아까 케이크는 겉에가 막 울퉁불퉁하니까 좀 눕기 따는 게 귀찮았는데 이거는 곡선에 외곽이 있기 때문에 조금 편하네요. 이렇게 패스 선택 툴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를 해주시고 레이어 꺼주시고 바탕을 투명으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냉모밀 할인하는 날은 언제로 할까요? 일단 여기에 하나 넣고 이게 약간 뭔가 식사 전단지가 돼버렸네. 그 식당이라든지 뭐 샐러드 가게라든지 거기도 전단지를 만들잖아요. 뭐 이런 메뉴를 판다. 뭐 그런 메뉴도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제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전반적인 타입은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류도 크게 하나 넣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에는 뭐 이런 냉모밀도 여름 특선으로 뭐 판매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여기 사이즈가 좀 겹쳐지거든요. 겹쳐지니까 좀 이렇게 뒤에 배경인 느낌으로 배열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것도 합치는 느낌으로 두고 이거를 1 플러스 1 행사 같은 느낌으로 한번 세팅을 바꿔볼게요. 아니 거의 행사가 제 마음대로 하는 행사네요. 이랬다 저랬다가
자, 원 플러스 원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를 활용을 해주시면은 조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획 두께를 좀 주고 요거는 주황 색깔로 이런 느낌으로. 아, 이게 뭔가 되게 병원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그리고 라인을 획을 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그냥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의 이름을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이런 문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이런 느낌? 이게 지금 처음으로 이 세팅을 어떻게 할지 이거를 고민을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이 포맷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뭐 전단지가 크게 많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처음 세팅만 잘 해놓으시면은 이런 행사하는 내용을 이제 여기는 뭐 1 플러스 8 행사를 한다 하면은 이 마크를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세팅만 좀 열심히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해두고 또 사진을 좀 쓸만한 게 있나 봐볼게요. 약간 점심 식사 메뉴를 모아놓은 듯한 느낌으로 이게 돼버렸네요. 하다 보니까 사진이 또 쓸만한 사진이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지금 요거 하나 더 눕기를 따볼게요. 마지막 이제 또 따지 않도록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 열어주시고요. 지금 포토샵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눕기 따는 기능밖에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포토샵도 뭐 어렵지 않아요. 결국에는 눕기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고, 이제 이거 말고 조금 더 섬세한 기능을 사용을 한다 하면은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필요한 기능이 뭐 합성이다 이러면 그 합성에 관련된 강의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사진을 제가 왜 이렇게 울퉁불퉁한 사진을 골라왔을까요? 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이거 골라왔는데 이게 뾰족뾰족한 아이스크림이어가지고 약간 후회가 되네요. 지금 보시면 엄청 대충 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 눕기 한번 따놓으면은 언젠가 쓸 일이 있겠죠? 또 뭐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전단지라든지 그런 거 할 때, 그때는 이제 눕기 안 타고 그때 따놨던 걸 그대로 활용을 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어휴, 여기 엄청 뾰족뾰족하네. 자, 요렇게 결국에는 포토샵에서 눕기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를 해주시고, 자, 이미지 저장을 해볼게요. 자, 아이스크림 끌어서 배열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이런 거 작업을 하실 때는 중간중간 저장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 아이스크림 갑자기 혼자 아이스크림이어가지고 어디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런 거 어디가 좋을까요? 어딘가에 넣고 싶은데 일단 여기에다 하나 넣을게요. 일요일에는 뭐 종합적으로 할인을 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쵸, 뭐 일요일에 손님이 많이 오니까 전체적으로 할인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이름이랑 가격은 뭐 변경하면 되니까 일단 내버려 둘게요. 이제 보통의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한정된 공간에 모든 상품을 다 때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처럼 이렇게 빈 공간을 메꾼다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때려 넣거든요. 왜냐면 이 전단지를 뭐 한 번에 이 내용을 다 넣어서 뽑아야지 뭐 이거 조금 넣고 뽑고 이거 조금 넣고 뽑고 이렇게 안 뽑거든요. 왜냐면 전단지를 최소 수량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거를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다 넣어가지고 언제 봐도 이제 상시 전단지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거 뭐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런 느낌으로 일단 배치를 해뒀고요. 이게 다른 베리에이션 하고 싶었는데 지금 벌써 1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만든 거 평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1시가 된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집중을 했나 봐요. 지금 이거 제가 만든 거 평가하면은 완전 엉망진창 다 체크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지금 이제 딱 1시거든요. 한 10분만 비판을 한번 해볼까요? 그 비판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판을 하니까 체킹 컬러를 뭘로 해볼까요? 초록 색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보자. 자, 일단 전단지 타입으로 작업을 했고요. 저장을 해두고요. 자, 똑같이 복사할게요. 자, 이거 A4 사이즈로 제작을 했거든요. A4 사이즈로 제작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전단지 이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은 큰 전단지도 있고 작은 전단지도 있어요. 이 사이즈는 뭐 어차피 이거 늘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A4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B4나 뭐 A3 이렇게 뭐 접어서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트 이름 같은 거 하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좀 그냥 컬러랑 테두리만 넣어서 단순하게 작업을 했는데 요거를 좀 그림자도 좀 넣어주고, 예, 뭐 그라데이션이라든지 뭐 마트 전단지 하면은 약간 강렬한 색, 뭐 빨강색, 파랑색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옛날 전단지가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뭐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으면은 그런 배색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그냥 일반적인 음식점 전단지 같은 것도 뭐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이 정보 전달이 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이 행사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거다 이런 거를 작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행사의 목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3월 3일 뭐 삼겹살 데이면은 삼겹살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겠죠. 그런 데이를 이제 행사를 한다든지, 이 행사가 뭐 주된 목적이 있을 테니까 뭐 상시 전단지도 그 달마다 중요한 행사 있잖아요. 뭐 5월 5일이면은 어린이날 행사, 아니면 뭐 가정의 날 행사, 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그 달에 맞는 멘트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정말 주력으로 판매하고 싶은 상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크게 몇 개 이렇게 넣어서 제일 메인으로, 왜냐면 이 작은 아이들은 이제 그 요일에 맞춰서 보기 때문에 잘 안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주력으로 팔고 싶은 아이들 이렇게 상단에 좀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요일별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월요일 거 따로 만들고 화요일 거 따로 만들고 이러지 않을 거니까 이걸 한 번에 다 배열을 해가지고 할인 품목을 정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눕기 따는 게 귀찮으니까 사진을 여러 가지 그냥 복사해서 배치를 했는데, 이 상품을 이렇게 다 넣다 보면은 이 상품이 뭐 크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날은 요걸 좀 더 행사하고 이날은 요걸 좀 더 행사하고 이렇게 미세하게 바뀌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때만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뭐 날짜 같은 거 요일 이렇게 배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할인율 같은 게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뭐 할인이 많이 들어간다 이러면은 할인율 이렇게 화살표 마크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냥 글자로, 이제 검정 색깔 글자로 적는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랑 이 가격이 좀 겹쳐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가격에 테두리를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겹쳐지더라도 이 글씨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고소한 맛이 이 뒤에 사진 때문에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색깔 테두리를 해줘야 이렇게 바로 캐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세팅을 해봤고, 저도 지금 오늘 눕기를 몇 개 한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를 눕기를 딴 것 같아요. 이거 물론 이 개수에 다 맞춰서 눕기 작업을 해가지고 완벽한 전단지를 만들면 더 좋았겠지만 저는 이 정도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가격을 테두리를 넣어가지고 잘 보일 수 있게 설정을 해주는 거랑, 그 다음에 이 간격 같은 거를 맞춰가지고 요일별로 들어가는 행사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미리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언제 라이브를 할지 몰라요. 오늘은 그 어떤 분께서 전단지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되셨다고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켜봤습니다. 그분은 잘 만드셨을지 모르겠네요. 전반적인 거는 요 정도?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주무세요.